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체크 잇 아웃!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모트라인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이자 액션 스포츠와 바이크를 가지고 여행과 사진을 통화로 영상을 촬영한 요리나무라고 합니다. 처음에 모트라인이 기획할 때 뭐 영상 제보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지원했던 영상인데 지원했던 그 영상이 누락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쪽 채널 모두의 리뷰라는 채널을 개설할 때 검토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좀 감사하게도 뭐 영상을 찍게 됐고 그리고 뭐 다른 모트라인 모두의 리뷰처럼 감독님께서 오셔서 촬영하는 방식이 아닌 제가 직접 촬영해서 넘기는 방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됐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화면이지만 보지 않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댓글 보니까 그래도 꽤나 뭐 좀 악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채널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게라고 해야 되나? 다른 채널하고 다르게 막 악플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칭찬도 많이 받았고 뭐 주위에서 뭐 축하도 많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이 달리면은 일일이 가서 뭐 답변이나 뭐 이런 걸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뭐 가끔씩 저도 한번 다시 들어가봐서 댓글 확인해보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 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뭐 모트라인 채널 운영자도 아닌데 일일이 막 댓글 달고 뭐 답변 달고 뭐 그러는 게 조금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안 달고 있다가 얼마 전에 몇 분께는 답글을 달았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한 분이 어떤 지적을 해주시면 같은 분들이 또 똑같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댓글을 보시지 않고 영상을 보시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의견을 남겨주시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어떤 특정 한 분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제가 제 채널을 뭐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어차피 그 영상과 관련된 피드백 영상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 댓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많은 지적을 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는 지포렉스턴하고 미션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은 증상이 있냐. 지포렉스턴 실제로 타시는 분들도 우리 지포렉스턴은 그런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포렉스턴하고 이 렉슨 스포츠하고 미션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80km에서 그 버벅거리는 현상 있잖아요. 그 현상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미션이 좀 더 기껏해야 한 단 정도지만 좀 더 세분화돼서 그런 미션의 버벅거림 그런 세팅이 지포 렉스턴에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 없어야 된다고 봐요. 5천만 원짜리 프리미엄 차잖아요. 이런 멍청한 에러가 있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영상이 그렇게 됐냐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많이 끄는 부분이 있어요. 모트라인 그 모두의 리뷰 편집자분께서 뭐 잘 알지 못하시고 잘라낸 게 아니고 제가 잘라서 보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도려내진 거죠. 뭐랄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실수죠.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포렉스턴과 미션은 다르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엔진이 똑같기 때문에 지포렉스턴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대사라고 해야 되죠. 그 대사들을 반복적으로 치고 에러나서 다시 말하고 그리고 또 추후에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도려내진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실수한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미션 버벅거리는 거 그리고 예열 플러그 문제 이거 지포렉스턴하고 다 똑같은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미션이 틀리다는 걸 아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예 그거는 미션이 지포렉스턴과는 틀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포렉스턴이
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예열 플러그, 엔진 부분에서 예열 플러그, 그리고 쌍용의 보증 서비스 실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상에서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언급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괜찮을 거라고. 어 뭐야? 왜 뻗어버렸지? 야, G80 왜 뻗어버렸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멀티라인 모델 리뷰에서 나오는 미션 관련 부분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모트라인 영상을 보내서 그쪽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보답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모트라인 몰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모트라인 채널 보시는 분들은 항상 중간중간에 그리고 뭐 초반에 제품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물건들을 대부분 모트라인 몰이라는 곳에서 구매하잖아요. 제가 모트라인 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쭉 봤는데 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걸로 그냥 뭐 여러분들께 필요한 상품 같은 걸 구매해 가지고 차라리 그것들을 더 돌려주자,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 돌려드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상품이 엄청 대단하거나 큰 걸 드릴 수는 없어요. 포인트도 조금 작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가장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타올이더라고요. 세차 타올, 뭐 마약 왁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제가 뭐 세차를 그렇게 막 엄청 디테일링 세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있어봐야 또 어디다 던져놓고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많은 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뭐 괜찮아 보이는 타올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올을 주신 포인트 내에서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엄청나게 광고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돈을 막 쓸어 담는 그런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그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식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좋을까? 라이브로 해서 뽑기를 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꼬리잡기라고 하잖아요. 꼬리잡기처럼 제 차에다가 이제 유리나무라는 스티커를 바르고 다니니까 제 차를 발견하면 만나서 아니면 빵빵돼서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전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 또 이 제가 사는 지역 이쪽에 조금 한정적이게 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조금 나눠드릴 수 있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공정하게 응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뭐 이메일을 주면은 거기에서 추첨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요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려주셔서 댓글로 이벤트 방법이라든지 한번 주변에서 보셨거나 아니면은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 가지고 공지해서 사은품을 나눠드리는 방법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리프트업 관련돼서 시승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승기 마무리 되는 대로 또 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